시작했어. 어? 방송 진행을 이제 아마 딜레이 있어. 네. 아,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저희 그러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브 서필. 안녕하십니까? 김세혁입니다. 예. 예. 저희가 방금 딱 이제 롱톤 팬사인회랑 대륙 팬사인회를 마치고 V라이브를 켰습니다. 와. 진짜 첫 대륙 팬사인회였어요. 너무 긴장했는데 맞아요. 잘 끝나서 네. 다행이죠. 예. 또 막 팬분들이 막 살짝 긴장도 풀어주시고 하셔서 맞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히려 저보다 더 긴장한 팬분도 계시더라고요. 되게 귀여우셔가지고. 맞아. 근데 너무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이 잘 되어서 네.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잘 시작됐네. 많이 와 벌써 하트가 만 개가 넘었어요. 진짜요? 만 2천 개 만 7천 개입니다. 여러분 보고 와 나도 보고 무사시한테 무사시 4월 10일을 내 두 번째 생일로 하겠다는 분들이 와 진짜 오. 그럼 나도 가야지. 그럼 나도 내 두 번째 생일로 할게. 어우 너무 재밌었어요. 어우 진짜 재밌었어요. 네. 맞아. 네. 네. 진짜. 진짜. 영상통화 팬사인회도 너무 좋지만 이제 멀리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런 처음 느껴보는 현장의 분위기도 되게 직접 마주보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좀 아쉬웠던 건 이제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칸막이를 친 상태에서 팬분들과 이제 소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잘 안 들리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정말 이렇게 마주보고 하고 싶은데 너 이게 약간 벽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근데 그래도 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나가보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이게 감염 방지나 이제 예방을 위해서 아크릴판 이렇게 세웠는데 방음이 너무 잘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말을 이렇게 가까이다 하면 안, 오히려 안 들리고 멀리서 이렇게 약간 아크릴판 위로 소리를 던져야지 좀 맞아요. 들리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 마음과 마음이 계속 잘 오갔던 그런 대면 팬사인회였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늘 못 오신 팬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많으신 팬분들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또 마지막이 아니니까 맞아요. 계속 할 거니까 이제 진짜 저희 다음 주에도 해요. 대면 대면 아 진짜? 대면 다도는 팬분들한테 들어왔어. 처음 알았어. 다 내일 팬사인회 팬분들한테 들어왔어. 내일도 있어. 내일 영상통화 팬사인회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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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빠르게 상황이 나아져서 해외나 멀리 계신 팬분들 오늘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 아 맞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멀리 계신 팬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이렇게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영상통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니면 네. 저희 갈게요. 맞아요. 우리 알지. 갈 수만 있으면 불러주세요. 뭐가 문제야. 우리 갈게요. 네. 아무튼 오늘 영통 팬사도 그렇고 대면 팬사도 그렇고 정말 저희한테 너무 뜻깊은 시간들이었어요. 진짜로. 네. 다 멤버들도 영통 팬사 할 때부터 일단 저희가 평소에도 영통 팬사에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팬분들하고 이게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막 네. 주고받고 했었는데 대면 팬사에는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걸까? 저는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통 팬사인들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정말 앞에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자꾸 이렇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에 대면 팬사인회가 끝날 때 이렇게 한 명씩 서가지고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전화를 갖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못 들으신 이제 직접 참여를 못 해주신 팬분들이나 그런 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명씩 인사나 오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드려볼까요? 네. 제로부터 그냥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하실래요? 좋죠? 알겠습니다.
와. 아까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감. 네. 안 잘린. 어, 안 잘릴 것 같은데? 그냥 손으로도 안 잘릴 게.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로입니다. 아~ 저희 TSI2가 오늘 처음으로 대면 댄서 해봤는데요. 네. 진짜 재밌었고,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더 스톰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일본 팬분들, 해외 팬분들이 아직 할스 없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저희가 상황이 나아지면 빨리 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네. 조금만. 와, 땡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쪽으로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근데 앞에서 일하면 괜찮을까? 아, 앉아서 괜찮을까? 네, 그럼 저는 앉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트위스타일과 영통 팬사가 아닌 처음으로 대면 팬사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너무 긴장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네, 팬분들이 이제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말 되게 재밌게 걸어주시고 해서 굉장히 풀리면서 저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 뭐 뽀신 팬들은 저희가 지금 대면 팬사 진행한다는 건 점점 시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이제 그런 좀 다른 이제 저희가 나라를 가든가 뭐 해서 좀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지 않을까.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네, 좀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를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아닙니까? 어우! 저인가요? 네. 네. 저도 안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 이렇게 영통 팬사인회도 너무 재미있었고, 대면 팬사인회도 이제 정말 팬분들과 앞에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뻤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지금 이 상황이 더 좋아져서 정말 이렇게 아크릴판 치워버리고 정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때까지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 카이리. 아, 카이리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긴장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그 아마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했어요. 그런데 많이 그 착각의 말을 걸어내셔서 진짜 감사했고, 그 지금 못 만나는 그 분들에게도 그 볼 수 있을 때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앞으로도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많이 들었어? 네, 이겨서 오늘 한 일단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못 뵙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저도 이 상황이 나아지면 더 해외적으로 많이 가고 싶고, 그리고 오늘 영통 팬사도 진행했는데 그 일본 팬분들이나 해외 팬분들 많이 아쉬워하죠. 네, 그래서 네, 진짜 상황 진짜 많이 나아지면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너무 저도 긴장해서 많이 떨렸는데 와주신 팬분들이 계속 마스크 돌리고 있었어요. 아, 그게 보여가지고 너무 네, 긴장됐어요, 저도. 근데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샹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못 오신 팬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뭐 한국 팬분일 수도 있고 해외에 계신 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해외에 가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계속 팬분들을 만나러 갈 거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네. 약간 아쉬운 거는 저희가 아직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하시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앞에서 무대를 직접 보여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 네. 다음 네. 원신가요? 아까 시안이 형이 말해줬듯이 저희가 사실 데뷔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제 막 코로나라던가 그런 게 되게 성행하기 때문에
팬분들을 대비해서 무대로도 직접 뵐 일이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팬사인회 같은 자리에서 뵐 일이 없었는데 오늘 데뷔 89일이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89일만 프리데뷔 제외하고 공식 데뷔부터 89일인데 89일만에 처음으로 뵀습니다 팬분들을 공식적으로 그래서 정말 아까 그분이 말했던 듯이 저도 4월 11일 이제 생일로 지정하고 정말 앞으로 이제 이게 당연하게 될 정도로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녁 못 드셨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노아입니다 사실 멤버들도 다 똑같이 저처럼 떨렸겠지만 약간 하면서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제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이 정말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더 이제 나아가서 네, 멤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TSR고 더 활발한 활동 그리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대면 팬했는데 너무 긴장도 서로 긴장하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의 주인공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MVP. 아닙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팬분들 많이 웃겨주지. 재밌었어요. 아.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되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가로로 앉고 이렇게 팬분들이 가로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끝쪽에 있는 멤버들과 끝쪽에 있는 팬분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더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데 있잖아요 무대도 할 수 있는 강당 같은 그런 곳에서 네. 더 좋은 환경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무대 무대 보여드려요. 아 무대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저희 대면 팬사인회 또 무사하게 마쳤고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VR 브레이킹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 자, 오. 바로 지금 앞에 계속 지금 댓글 중에서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TSR의 앨범. 비퍼서널 파트 시리즈 원 원 2가 있고요 나중에 3, 4가 있겠죠? 이제 아무튼 점점 늘어나겠죠 이 앨범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좀 제대로 한 번도 브이라이브에서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저희가 언박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한번 이 앨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아수라 발발타가 이제 메인 테마곡이었던 Before Sunrise 파트 시리즈 1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뒤에 분들도 잘 보시고 이게 개개일식이라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달이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달과 지구가 이렇게 겹치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앨범 커버로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잘해주셨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열면은 저희 하얀색 다시 있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그때는 이제 마스크 스트랩 TV사에 마스크 스트랩이 있었고 오늘 이거 쓰고 와주신 분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아 맞아요. 이렇게 포토카드가 원래 두 장인데 카이리요. 카이리 혼자. 카이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카이리가 들어주세요. 카이리. 자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스프레드 포토. 저희의 뭐 이걸 뭐라고 그러죠? 포토북 앨범이죠? 네 포토북이 들어있고 이렇게는 저희 TSR 멤버 오 아우 앞에 이렇게 노아, 시안, 케빈, 건우 그리고 뒤에는 레오, 온, 제로, 제로 카이리, 키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되게 구성이 조금 알차요 그리고 원래는 사진이 그 투명으로 한 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역을 열어볼까요? 개인적으로 되게 리뷰 유튜버 같고 잘하시네요 사진 아 그래요? 네. 어 감사해요 어 사진을 한번 꺼내볼까요? 사진 누구지? 사진이 원래 두 장이 들어있어요 포토카드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사실 내용물도 중요한데 제일 메인은 포토카드. 레오. 레오.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들어요. 너무 있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카이리와 같은 카드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지금 투명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이제 투명한 카드여서 아마 흰 배경에 갖다 대시면은 저희의 모습들이 완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생각보다 화면이 잘 나오나요? 네, 잘 보여요. 건우 씨, 그 저희 포토카드 뒤에 있는 꽃도 자, 우리가 드렸어요 이거. 자, 이거 카이리 한번 설명을 해볼래요? 이게 무슨 꽃인지? 에델바이스. 네, 맞아요. 그 보시면은 이게 뒤에 꽃이 굉장히 뭐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네. 되게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긴 했지만 이게 다 한 종류의 꽃을 가지고 저희 TSR9 멤버 9명이 자기의 개성에 맞게 그린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에델바이스라는 꽃인데 이 꽃이 굉장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약간 뭐 영원한 우정, 뭐 변치 않는다 약간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TSR9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꽃말이 정말 실천을 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에델바이스라는 꽃을 아수라 발발 파악기 볼설라즈 타투 1에서 이렇게 저희 포토카드 뒤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야, 청산 무슨데요? 자, 이렇게 해서 아수라 발발 타가 이제 메인 테마곡이었던 비폴 설레즈 파트 1을 오픈을 해봤고요. 네. 자, 이제 2를 한번 해봐야겠죠. 2. 2는 뭐 지금 앞에 계속 올려놓으셨던 케빈이 형이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자, 좋습니다. 이거 뭐야? 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아까 뭐지 그 저기 건우가 소개해주는 이제 벌써라시 파트 1의 다리 대기식이었다면 이것도 이번 시즌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약간 해가 뜨는? 네, 좀 석양? 네, 석양 느낌이에요. 해가 뜨기 시작한 석양 파트. 맞아. 네, 석양 느낌이고 이거 똑같이 앨범을 따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다르게 메인 사진? 그쵸? 네. 일단 메인 테마 자체가 네. 학교니까 안에 이제 복소개와 또 똑같이 포토북이 들어있고 이것도 되게 똑같이 포토북과 근데 저는 되게 시리즈 1도 뭔가 구성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시즌 2가 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짱입니다. 아까 똑같이 포토 네 이제 포토카드 건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만큼의 포토카드 두 개가 아니라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크게 엽서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더 멋있어. 들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유튜버가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핀트 보이게, 잘 보이게. 그쵸?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이렇게? 그쵸? 미안해. 잘한다. 잘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토카드 뒤에 보시면 이번에 에델바이스가 아니라 이제 멤버 개인 사인 거 이제 개인 멘트를 저희가 적어봤었어요. 맞아요. 이거 직접 써서 네. 스캔을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대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잡힐이 잡힐이죠. 네. 직접 이제 저희가 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솔직히 제일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증명사진처럼 스티커도 이제 띄우는 게 있었어요. 스티커. 네. 스티커가 되게 쉽게 잘 안 띄어질 것 같고 되게 좋은 스티커? 맞아요. 네. 이게 그리고 또 밑에 방금 케빈이 형이 말한 대로 본 스티커는 특수 제작이 되어 옷이나 캐리어든 어느 곳에나 부착이 가능하고 떼어낼 때 흔적이 남지 않는 스티커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든 붙여도 잘 안 떨어지고 저희 뗄 때도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끈적끈적한 게 없는 거예요. 결론은 단가가 어느 정도 그쵸. 굉장히 좋은 스티커라는 거죠. 그 1번 증명사진 스티커는 저희는 이제 또 멤버들이 각자 멋있게 찍은 개인 포토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에서 건수 휴대폰 뒤에 저거 붙이고 투명 케이스 씌우고 학교 가면 바로 뭐다? 바로 인싸다. 이것이 바로 인싸템. 맞아요. 인싸템. 이거는 진짜 나도 갖고 싶어. 근데 나도 진짜 이거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 저희는 없으세요. 친구들 보여주면 당신은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인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네. 아무튼 케빈이 형 아무튼 소개 감사합니다. 케빈이 형도 되게 깔끔하게 잘 소개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또 여기서 팬들이 궁금해하실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엑시트인데 왜 아수라 발발타 앨범까지 들고 와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준비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아수라 발발타 비폴 선라이즈 파트 시리즈 1이고요. 이게 비폴 선라이즈 파트 시리즈 2인 엑시트가 담겨져 있는 앨범인데 잘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의 이름이 잘 하면은 이제 이게 T가 있어요. 제가 저희도 맨 처음에 봤을 때 T가 있네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번 거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가시아 보이시나요? 잘 보이나요? 잘 보여. 잘 보여요? 아 보여요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T1419 네. 이렇게 여기 네 장이 이렇게 합쳐지면 T1419가 된다. 아~ 근데 또 저희가 원래 뭐였습니까? 저희는 오롯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네. T1419 이렇게 하나씩 찾다 보니까 어느새 T1419 오롯한 나 완성. 와 기가 막혀. 와. 되게 단단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모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좀 재미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매진인가? 아, 매진인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앨범을 간단하게 언박싱을 좀 해봤고요. 네. 근데 가장 저희가 중요한 걸 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아수라 발발타에는 비폴 선라이즈 파트 시리즈 1에서는 아수라 발발타랑 더다우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네. 아, 네. 곡 소개를 안 했어요. 비폴 선라이즈 파트 시리즈 2에서는 이제 엑시트라는 곡과 이제 저희의 프리데뷔곡이었던 드라큘라가 되어 있고 마지막에 엑시트 인스트루멘탈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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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으실 때 집에서 딱 인스트 틀시고 노래 들으시면 당신은 뭐? 최일사. 인스타. 인스타. 맞았어.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앨범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다음에 나올 앨범도 사실 좀 기대가 되게 됐어요. 네. 네. 나 진짜 무슨 색일까? 아, 색이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근데 처음엔 달이었고 이게 석양이면은 다음은 뭘까요? 저희가 좀 유출을 해볼까요? 가이형 얼굴. 아? 가이형 얼굴. 왜냐면 해맑게 떴잖아요. 이제 진 거. 뜨는 주요 이제 뜨는 거. 아 미소가 노란색? 노란색 아예 샛노란색? 샛노란색? 샛노란색은 마지막이지 않아요? 금색? 금색은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완전하게 뜨는 거. 자 오롯한 나를 찾는 여정이 시작이죠. 그죠. 해서 여기서 노란색까지 다 떴어요. 그럼 마지막에 피플 선라이즈 파트 4에는 나를 찾은 거 아니었습니까? 해가 지죠. 아니요 멤버들의 얼굴이 들어갔겠죠. 와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멤버들하고 다는 거 아니 이 커버를 벗기면 이 흰색의 얼굴이 나오는 거야. 와, 그거야 그거야. 와, 매진 인방이다 진짜.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앨범을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모르시는 점이 있었으면은 아셨으면 좋겠고 아시는 점이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다. 그러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이과분들 중에 이게 좀 추론이 딱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또 댓글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댓글을 조금 보다가 네. 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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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에게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정말 네, 맞아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진짜 이런 예쁜 이름. 와. 칼기. 나사렛. 에? 나사렛.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을 찾는 찾는 그러니까 과자. 알자 과자 먹으러 가자. 아. 과자 먹으러 가자. 칼기. 아 약간 그런 건가. 나사렛. 유대뜨. 자쿠엔다마 쿠테미로 샤쿠엔. 와. 마이케로 쇼단, 쇼단, 마이케로 쇼단. 아, 나 이거. 차라리 이게 더 나아. 그래? 그러니까 파일이야.
이렇게 얼굴도 가릴 수 있다는 거. 어, 아, 아, 만능입니다. 아, 너무 부끄럽다. 근데 뜨륵 잘했어요. 이리. 이리. 어, 좋은 음악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와. 오, 축하드려요. 어, 그게 아니라 우리 생일이 아니에요. 아, 우리 그거 기념적인 날이다. 아, 시간이 순수하다. 참아요. 순수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가. 와, 일본 댓글도 보이면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좋아요. 어, 포토 타임 가져다. 아, 포토 타임. 포토 타임. 포토 타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막내들이 왜 그럴까? 자, 어, 할까요? 하나, 둘, 셋, 일, 이, 삼. 다음 포즈, 다음 포즈. 다음 포즈. 하나, 둘, 셋. 어, 다음 포즈.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뭐지, 뭐 할까요? 하트 어, 저희. 그럼 공식 쳐가지고 하나 공식상 공식 공식을 좀 이게 멋있게 가볍고 말고 약간 좀 귀엽게 귀엽게 뭐 자기들 이렇게 이거 아니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귀엽게 해주세요. 아, 떼세요. 아, 좋아요. 캡처하셔가지고 네 후준이 선생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후민이 뭐 했길래 이렇게 웃으시는 게 많아. 아, 근데 오늘 멤버들이 좀 대면 팬사인을 할 때 되게 웃긴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맨날 혹시 재밌었어. 아, 저희 그러면 네. 슬슬 어, 네, 좀 이렇게 소감도 말하고 확신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했으니까 네, 슬슬 이제 마무리 네. 네. 아, 드리고 그럼 네.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너무 감사드렸고요. 진짜 앞으로도 이런 활동 정말 많이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TSI고 진짜 항상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바람직한 아이들 되겠습니다. 최고의 가수가 되자. 최고의 가수가 되자. 저희 그럼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둘, 셋. 나이 보이 샴필 지금까지 TSI였습니다.